자, 이제 행정부네요. 자, 행정부 중에서도 처음에 이제 국무총리네요. 자, 우리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제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를 두고 있죠. 자, 국무총리는 그래서 내각 책임자이사의 그 수상과는 좀 다른 지위에 있죠. 국무총리는 그래서 대통령의 보좌기관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독자적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제 행정각부 통을 한다고 돼 있죠. 명을 받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가 통한다. 대통령을 보좌한다. 대통령의 보좌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무총리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단순한 보좌 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한 독자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자, 이렇게 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이제 최고 결정권자가 되고요. 또 최고 책임자가 되죠, 대통령이. 이렇게 국무총리가 독자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통할하는 요 기관으로서 이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죠. 대통령 직속의 기관을 둘수 있다고 봐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직속의 기관을 둘수 있다. 자, 모든 행정각부에서 요 행정각부 통할한다고 했는데 자, 대통령 직속하에 예, 중앙행정기관 두는 게 그래서 위법은 아니라고 보죠. 위헌은 아니다. 자, 국무총리 권한 대행 순서네요. 자, 국무총리 권한 대행으로 이제 부총리가 있으니까 부총리를 먼저 하고요. 자,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지명 국무위원 순서로 한다. 자,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죠. 자,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부총리가 두명 있죠.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대통령이 지명이 있으면 같이 그 지명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 요 사항에 조항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 직무를 대행한다. 자, 이렇게 국무총리의 대행 순서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의 위법 부당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총리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직권으로 안 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요거 정부 조직법 조항인데요. 꽤나 자주 나오는 조문이에요. 자, 국무총리는 일단 대통령의 명을 받아, 예, 중앙행정기관장을 감독을 하죠. 예,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돼요. 보좌기관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렇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없이는 안 되고요.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음 이제 국무위원이네요. 자,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 국무위원. 자, 국무위원은요,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자, 이거 차이가 있죠. 행정각부의 장은 자,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바꿔서 나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거고요. 자,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거죠. 국무위원 중 행정각부의 장을 이제 뽑는 거다. 따라서 행정각부의 장은 전부 다 국무위원이 되겠죠. 네. 이게 논리상 이제 국무위원 중에는 예,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다.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국무위원이 다 장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두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행정각부의 장은 요 국무위원 중에서 이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을 행정각부의 장에서 뽑는 게 아니라 이제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네,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자, 국무회의. 자, 국무회의는요, 대통령, 자, 그리고 국무총리, 자, 그리고 와죠, 와. 자, 와. 15에서 30인 사이에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포함하여가 아니에요. 포함하여로 자주 이게 함정으로 나오죠. 포함하여가 아니라, 자, 대통령, 국무총리, 와. 그리고죠, 그리고. 자,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에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와로 돼 있어요. 포함화가 아니니까 잘 이거 함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국무회의에서 자, 국무총리의 지위, 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의 지위를 갖는데요.
다만 이게 국무위원은 아니죠. 예, 국무위원은 아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지만,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구성원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자,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와죠, 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자,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는데요. 나머지 이제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는 자, 국무위원은 아니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정부에 제출된 청원 심사가 자, 국무회의 심의 상황인지, 네, 청원 심사 국무회의 심의 상황이죠.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자,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 상황이다. 자, 여기 헌법 89조에 보면 1호부터 17호까지 쭉 나와 있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 네, 간혹가다 이게 문제가 나오죠. 심의 사항 국무회의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 주요 부분을 보면 대통령령 안에 대한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자, 사형, 감형, 복권, 자, 행정 각부 간의 권한 획정, 자, 그리고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 정당 해산 제소, 여기 있네요.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자, 청원의 심사, 자, 이것도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들어간다. 이렇게 17가지 있는데요. 네, 가끔 나오니까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네요. 우리 헌법상 자문기관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자, 국가안전보장회의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이제 국가원로자문회의죠. 헌법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전부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자,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는 헌법상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이건 법률상 기구다. 우리 헌법은 그냥 자 과학기술 혁신 정보 및 인력 개발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하는 데돼 있고요. 대통령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 필요한 자문 기구를 둘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죠. 필요한 자문 기구를 둘수 있다. 자이 필요한 자문 기구가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자 법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야110 헌법 요 120조 3항 요거에 따라서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한다 해서. 법률상 기구가 된 거지. 법률상 기구다, 이건.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 법률상 기구다. 나머지 이제 이네 개는요. 이제 헌법상 자문회의가 되는 건데요. 다만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만 둔다라고 해 둔다. 나머지 이제 둘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만 자, 필요적. 필요적 이제 자문회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임의적 설치를 할수 있는 임의적 기구다. 그 차이만 알면 되겠죠? 자, 국가안전보장이 이것만 유일하게 필요적 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기구다. 자, 이렇게 봐 두시고요. 자, 다음은 행정각부네요. 자, 행정각부. 자, 행정각부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헌법은 나와 있지 않고, 자,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자, 요거죠. 자, 86조 좀 전에 봤던 이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고요. 94조에 보면 이제 행정각부회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요. 95조 보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회장은 소관 사무에 관해 법률, 대통령령의 이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행정각부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헌법상. 이렇게 행정각부회장의 권한과 지위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행정각부회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뽑는다고 돼 있으니까 자, 국무위원의 지위를 가져야 된다. 행정각부회장은 또 행정각부회장은 이렇게 부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죠? 부령을 받을 수 있다. 부령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행정각부가 되려면 행정각부 그 장이 국무위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장이 부령 발포권을 가져야 된다. 자, 이런 제한적인 로 개념을 제한하고 있죠. 우리 헌법은. 직접적으로 의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행정각부회장이 국무위원이어야 되고, 자, 그리고 부령방불권을 가져야 행정각부로 볼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행정각부에 속하려면, 자, 이렇게 의미가 제한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실정부제 의미 행정각부 이제 판단 기준은, 자, 국무위원일 걸, 행정각부의 장이. 자, 그리고 그 부령발포권을 가질 것. 요거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자,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그래서 국무위원이지만,
소관사무회가에 불영을 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상 정부 구성단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국무위원이어야 하고요. 불영 발포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좀 전에 봤죠.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헌법 80조자의 2항 소정에 행정각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행정각부가 되려면 이렇게 국무위원이어야 하고 불영 발포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중앙행정기관도 있죠. 그리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또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필요 없다고 봤죠. 모든 행정부의 최고 결정권자와 책임을 지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직속하에 중앙행정기관을 둘 수도 있다. 그런 게 이제 예전에 국가정보원 이렇게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국가정보원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따라서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 행정기관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국무총리에 관한 이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는 독자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봤고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지위만 가지니까 이 보좌기관으로서 지위만 가진다. 따라서 이 행정권세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은 대통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통화를 받는 이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86조에 나와 있는 행정각부를 통화라는 걸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화라는 행정각부에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얼마 전에 설치된 공수처, 이 공수처도 이제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랑 직제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대통령이랑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거는 업무가 수사랑 이제 공소제기니까 행정에 관련돼 있죠. 행정부 소속이다. 따라서 이게 소속은 행정부 소속돼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 거예요. 그 업무의 특성상 행정 업무에 소속하고요. 또 통일적으로 전국에 통일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이제 업무가 행해지는 거니까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직제상 이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내지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각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다. 나와 있죠. 여기 헌법재판소가 이제 나온 결정에 보면요. 수사처는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라는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걸 이제 하고 있고요. 행정에 속하는 사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처 구성에 이제 대통령이 실질적 인사권도 인정되고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수사처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에 속한다고 이제 본 거죠. 다음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 제도네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일단은 선거의 주체죠. 의원들은 정당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그 선거의 주체니까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일단 요 법조 한번 보고 갈까요? 공직선거법인데요. 공직선거법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 아닌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은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무원이니까 원칙성은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원칙성은 직업 공무원이든 정치적 공무원이든 정치적 공무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포함되나 국회의원이랑 지방의원은 선거의 주체죠.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된다. 대통령이랑 그래서 지자체장은 이제 선거에서 중립 의무 지켜야 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서 중립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요 자유선거 원칙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는 대통령도 포함되고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자,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장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국회의원이랑 지방의원은 선거에서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죠. 역할이 크잖아요. 대통령이랑 지자체장이 가진 능력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선거에. 따라서 주로 대통령이랑 지자체장은 중립을 지켜야 될 인물이다. 자,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대통령은 포함되죠.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에 대통령은 포함된다. 자, 특히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 공직선거법 구조상에 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자,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금지가 정당의 가입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건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우리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죠. 자, 앞에 헌법 보면요. 자, 공무원은 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요. 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공무원의 이렇게 신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자, 우리 공무가 일관적으로 통일성 있게 앞으로 쭉 수행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요. 더욱이 이제 교육 공무원이죠. 자, 교육은 또 헌법에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교육에 있어서도 어디 당파에 치우치지 않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특히나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지식 전달을 하다 보니까 편향된 지식을 전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교육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자, 이렇게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둘 다 요구되니까 좀 더 강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겠죠. 자, 그렇게 논리를 보면 이제 정당 가입 금지가 정당화 된다고 봐야겠죠. 자, 중등학교에 그래서 교원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 자, 이거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가입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요, 대학교원은 이제 정당 가입할 수 있는데요. 요거 제가 대학교원과 달리 이렇게 차별 취급한 거, 정당 가입에 있어서. 자, 이것도 이제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다고 봤어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죠. 자, 대학교원 같은 경우에는 주된 이제 직무가 연구에 있죠, 연구. 진리 탐구하는 데 있어요, 대학교원은. 자, 초등등 교원은 주로 이제 지식, 기초 지식 전달이 이제 주로 직무죠. 자, 같은 교육을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된 직무가 다르게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예, 정당 가입에 있어서 차별한 것도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합리적 차별이다. 기초적인 지식 전달, 연구 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 이런 고려하면, 예, 초중등 학교 교원이랑 대학교원 차별한 건 이제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자, 다만 이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밖에 정치단체, 그 밖에 정치단체, 정당 말고요. 자,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그 밖에 정치단체니까 이게 어떤 정치단체인지 알 수가 없죠. 너무 불분명하게 규정했다. 자, 웬만한 단체들은 다 정치성을 떠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단체마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다 정치에 대한 다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죠.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자, 그러다 보니 그 밖에 정치단체로 하면은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겠죠? 너무 광범위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이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교육 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하여, 자, 이에 가입한 행위 금지한 이 조항 중 그 밖에 정치단체 부분, 예, 이건 너무 불명확하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제 다음, 감사원이네요. 자, 감사원은요, 자,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그리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그리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관한감찰, 직무감찰, 요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뭐 직제상 대통령 소속하에 두긴 한데요. 자, 업무의 특성상 이제 독립성을 가지죠. 감사원은. 특이하게 대통령 소속하에 두긴 했는데요. 우리 헌법이. 대통령 소속하에 두지만 업무의 특성상 감찰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업무의 특성상 독립성을 가진다. 자, 감사원의 직무는요. 그래서 세입, 세출, 결산, 회계 검사, 직무 감찰이 있는데 조직적 독립성, 다 조직. 조직이 있어서 이제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고 했죠. 조직적 독립성은 없고요. 업무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있다. 자, 직무에 대한 감찰, 세입, 세출, 결산, 회계 검사, 직무에 관한 감찰. 자, 그리고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 조직에 있어서는 대통령 소속이니까 조직적 독립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업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진다. 감사원장, 감사원장, 감사위원의 이제 임명에 관한 거네요. 자, 감사원장 임명할 때는요, 국회 동의를 요하고요. 자, 이게 비교할 게 이제 감사위원이죠. 자, 감사위원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또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겠네요. 자,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자, 감사위원은요,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뿐, 자, 그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차이죠. 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네요. 자, 임기는 4년이고요. 1차 중임이 가능하다.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장만 중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위원만 중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둘다 똑같이 임기는 4년이고요.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자, 중임할 수 있다. 가끔 이게 연임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연임은 이제 연달아 연이어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중임은 거듭할 수 있다. 거듭할 수 있다니까. 연달아가 아니어도, 한번 건너뛰어서 한번 쉬고 다음에 또할수 있다. 그런 뜻을 원래 내포하고 있죠. 중임은 연임도 포함되는 좀더 넓은 의미죠. 중임엔 연임도 포함된다. 연임은 연달아 하는 걸 의미하니까요. 다만, 이제 요 규정상 이제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원래 여러 번 거듭할 수 있다고 봐야 된대요. 1차만 아니라, 원래는 뜻으로는, 중임의 뜻으로는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제 규정상 1차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한 번만 더할수 있다. 그 뜻이에요. 건너뛰더라도, 연임이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봐 두시고요. 자, 감사원의 조직 구성이네요. 자, 감사원은요, 원장을 포함하여, 여긴 포함하여요. 국무회의랑 잘 비교해야겠죠. 여기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5에서 11인 감사위원을 두고 있다. 우리 헌법상 규정이에요. 헌법이죠. 헌법상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감사원법에서, 헌법이 아니라 이제 감사원법에서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7명이다. 원장을 포함하여. 이렇게 해서 감포칠로 주로 외우죠. 감포칠. 자,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다 해서 감포칠. 이렇게 외우고요. 우리 헌법상은 이제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돼 있죠. 따라서 이원을 12인으로 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겠죠. 11인 이하로 돼 있으니까 헌법상. 12인으로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장의 권한 대행이네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먼저 하고요. 자, 이렇게 최장기간 감사위원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이제 그중 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자, 감사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요.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자, 이렇게 감사원법에 나와 있고요. 감사원은 이제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거네요. 자, 결산 보고는요, 대통령이랑 여기 찬연도 국회에 보고한다. 세입, 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해서 대통령과 찬연도 주의해야겠네요. 찬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네, 이거 헌법 조문 문제였고요. 자, 감사원의 규칙재정권이네요. 감사원의 규칙재정권은 중요한 게 헌법에 없다는 거죠. 헌법에 없고 이거 감사원법으로 인정하는 거다. 자, 이게 특이점이죠. 감사원의 특이점이다. 자, 대부분 뭐 선관위라든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이제 규칙재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헌법에 규정이 없고 감사원법에 있다. 감사원법 있죠, 감사원법에.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 감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규칙 제정권이 감사원법에 있어요.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이 아닌, 이게 중요하죠. 헌법상 규칙 제정권이 아니라 감사원은 법률상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자치사무에 대해 한목적성 감사가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앞에 지방자치단체에 볼때 한번 나왔던 거죠. 자치사무에 대해 한목적성 감사를 하더라도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한목적성 감사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건 들어볼 순 없다. 자, 이 근거 조문이 이거죠. 자,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단체단체의 사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속한 지방 공무원의 직무, 이거 자치사무도 포함된다고 하고요. 항목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항목적성 감사도 된다고 하죠. 이 조문을 통해서, 이 조문을 근거로. 감사원이 하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요, 지자체가 좀, 우리 좀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너무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 감사할 필요가 크고요. 자치사무를 하더라도.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이제 감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다 보니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한 목적성 감사할 필요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거 앞에 봤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했죠. 자, 중앙행정기관이 자, 주장행정기관은 자치사무에 대해 법령 위반에 관한 자치사무만 감사할 수 있다고 봤죠. 자치사무 감사는 합법성 감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합법성 감사만 가능. 요 감사원의 자치사무 감사랑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시라고 했죠.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무원은 제외되는데요. 선관위 직원은 빠져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한데요. 감사원법에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고 돼 있고 공무원의 직무라고 돼 있는데 이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 공무원은 제외하는데 선관위가 빠져 있어요. 신기하게 이 법을 만들 때 선관위가 빠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직무 감찰할 수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 감찰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네요. 재적 가반수 찬성이에요. 재적 가반수.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가반수 출석 가반수 찬성이 아니라요. 재적 감사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잘 봐두셔야겠죠, 이거? 출석 가반수가 아니라 재적 감사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정족수 잘 봐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네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중앙선관위. 333으로 되어 있죠, 333.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대통령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자,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중요한 건, 여기 자주 나오는 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 호선한다고 되죠, 호선. 이게 중요하죠.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 호선이 좀 생소하죠, 단어가. 자, 그러다 보니, 한번 볼게요, 그 의미를. 자, 호선이라면 선거와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 합의체에서 특별한 요식행위에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쵸? 요게 중요하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치하는 선거가 말해요. 따라서 이 9명이 모여서 뽑는 거예요. 9명 중에 1명을. 그게 이제 호선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요 3명, 9명 모여서 그 중에 1명 뽑는 거. 9명이 투표권자가 돼서 이게 호선이다. 자, 호선한다.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죠. 다른 기구랑 다르게 여기 호선하니까.
중앙선관위원회 임기는요, 6년으로 하고요. 연임은 제한이 없어요. 규정상. 자, 헌법 볼까요? 헌법 조항 보면. 자, 임기는 6년으로, 이게 끝이에요.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자, 연임 제한이 없죠, 연임. 다만, 이제, 요 선거관리위원회 법에는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6년으로 하고, 구식은 요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만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구식은 선거관리위원회만 이제 임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요거 제외하고 이제 임기 6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 선관위의 규칙재정권이네요. 자, 선관위 규칙재정권. 자, 이것도 다른 이제 기구로, 다른 기관이랑은 좀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종종 문제가 나오죠. 헌법 제114조에 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접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규칙으로 나눠져 있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게 다른 헌법기관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앞에 건 법령의 범위 안에서고요. 뒤에는 이제 법률에 접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 이게 입법적으로 가호가 있어가지고 이 법령이 아니라 법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선거관리나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은 법령으로 하면 이제 대통령도 포함되니까 대통령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아니라 법률이어야 하는데 법률이 뒤에가 있고 법령이 여기 와 있다 해서 입법 가오라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선거관리나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에 관한 요거는 이제 또 행정부에서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된 업무니까 대통령 영으로 하게 한 것이다 라는 또 주장하시는 또 학자분도 계세요. 자, 아무튼 그런 다툼이 있다 보니까 입법 가오냐 아니냐 그런 다툼이 있다 보니까 자주 나오죠. 일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그럼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요. 법률에 접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앞에 건 법령, 그리고 법률에 접촉되지 않는 내부 규율. 야, 이건 잘 봐두세요. 자주 나오니까. 자,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신분보장. 자, 헌법상 있어요. 헌법상. 헌법에 있는 거예요. 신분보장. 자,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탕금파라고 이렇게 외우죠.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파면되지 않도록 위원회 신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 신분보장은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자, 각급 선관위 지시에 행정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자, 의무가 있는지 따라야 될 의무가 있죠. 이 법상 보면요. 우리 헌법상 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지시를 받은 당의 행정기관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응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행정기관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따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 필요한 지시를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급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자, 공무원도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만 돼요. 법관이랑, 자, 법원 공무원. 자, 그리고 교육 공무원. 자, 법관, 법원 공무원, 그리고 교육 공무원. 요 세 직에서만, 요 세 직에서만 이제 각 선관위원이 될 수 있고요. 이외의 공무원은, 자, 선관위원이, 위원이 될 수 없다. 자, 선관위원회법 보면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 교섭단체의 구성은 정당에 추천한 사람, 당의 지역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교육자, 학식 동맹자 중에서 3인. 자, 중앙선거 2주간다에서 법관이 포함되어 있죠, 이미. 이미 법관도 포함되어 있고, 교육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법관, 법원 공무원, 자, 교육 공무원, 요 공무원은 법관, 법원 공무원, 교육 공무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본 거죠. 자, 법관, 법원 공무원, 교육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 보니까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 같아요.
선관위 의결 정족수네요. 이제 감사위원회 앞에 봤었죠. 그거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 수라겠는데요.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으로 의결한다. 앞에 감사위원회랑 다르죠. 잘 봐두시고요. 자, 위원장의 가부동수 시 결정권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데요. 자, 위원장이 이제 가부동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옵션돼 있어요. 그래서 캐스트 보팅권을 갖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자,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캐스팅 보트. 자, 캐스팅 보트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대법관 회의에서의 대법원장인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대캐라고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외우죠. 자,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 자, 대법관 회의에서는 캐스팅 보트권을 갖는다 해서 선대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